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26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뭐 6월 달도, 거의 다, 왔고, 이제 거래일로 따지면, 이제 오늘 빼고 2 거래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여러분들과 함께 질 좋은 정보, 그리고 좀더 빠른 정보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하실 분들 가능하시고요. 뭐 강연회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나누는데요. 매달 한 번씩 강연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달은 제가 강연회를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신 다음 달에 서울에서 강연회를 최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이 알려지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판 한번 같이 보면서 시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어요. 환율이 1,156원 97전을 좀 나타내면서 지금 빠져있는 그런 양상이고, 결국에는 이제 환율이 변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는 게 높은데, 지금 시장은 미국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베팅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고, 저 오늘 코스피가 보합권, 코스닥도 뭐 보합권에서 마감됐고요. 코스닥이 오늘 변동폭이 좀 컸습니다. 장중에 코스닥이 조금 상하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우선 코스피부터 본다면, 야, 요게 이제 이런 단봉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지금 기준선은 한요 정도 자리가 되죠. 요 정도 선에서 요걸 이제 일봉만을 보고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빠지고, 쳐주고, 빠지고, 그죠?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쳐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여기서 갭으로 떠서 지지를 받고, 요렇게 또 받고, 요런 모습인데, 지지가 여러 번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방향성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것이 수령 이후의 발산인데요. 그런 수령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걸 이제 분봉으로 보면 요 선이 이제 우리가 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끊어놨던 선이잖아요. 요 선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죠, 오늘도.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사실 방향성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 오늘 장중에 조금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어휴. 자. 요거는 장중에 오늘 하락을 했죠. 0.5% 정도 갑작스럽게 또 빠지는 모습도 들어왔는데, 이게 대형주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제 중소형주가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여기에서 올랐다 또 빠지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 하방에 대해서 지금 지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까지 줄었다가 요번에 늘었다는 것은 요 이틀 동안 여기에서 이제 손이 바뀐다는 거예요. 손 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팔고 있고, 그죠? 누군가는 신규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누군가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일종의 일시적인 지지 형태를 띨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등락폭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인데,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개별주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자, 변동폭 적은 보합권 움직임. 곧 방향은 나타난다. 자, 무슨 말이에요? 결국, 변동폭이 지금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인 이런 보합권의 움직임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수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렴 이후에는 당연히 발산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발산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이런 발산이라든지, 길은 두 가지죠. 지금 글로벌적인 방향을 봤을 때는 상승 방향에 대한 열차를 탈 확률이 높은데,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결국 7월달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금리에 대한 동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인하를 할 것이냐. 7월달에는 만약에 동결을 하더라도 8월달에는 인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지수에 대한 특징을 조금 보시면 오늘 코스피가 많이 움직였나요? 아니죠. 거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형주, 우리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SK하이닉스는 오늘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대형주에 대한 변동폭은 나왔는데 지수는 그대로다. 그러면 등가가 성립되지 않죠. 그럼 결국에는 대형주가 올라갔는데 지수가 그대로라는 것은 뭐가 빠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중소형주가 체감적으로 많이 빠졌구나. 오늘 전체적인 시장을 보더라도 상승 종목이 296개, 거기 하락 종목 510개입니다. 약 두 배수가 더 많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1.5배 정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좋게 보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헬릭스미스, 뭐 메디톡스, 뭐 스티드 드래곤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심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양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수가 갑작스럽게 급락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SK하이닉스도 잠깐 보시면 결국에는 이 위에 자리가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자리까지는 프리적인 베팅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자리를 향해서 이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슈팅이 오늘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자리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줄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 자리 이후에 또다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오늘처럼 다른 여타의 중소형주가 빠지면 지수에 대해서는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 대형주에 대한 변동폭도 나타나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여기에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가격대를 조금씩 지키면서 움직일 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해석을 하면서 봐야지만 시장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는 좀 더 우상향을 나타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상당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반복되는 양상이었는데, 상단이 지금 열려있잖아요. 그럼 그 상단 자체가 여기거든요. 46,000원에서 요 자리 또다시 막힙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겹겹이 지금 보면 매물들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지금 소화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봉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기에 이 물량들이 소화를 하는 물량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떤 물량은 나가겠지만 어떤 물량은 들어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부분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도 우리가 지금 변동폭을 이렇게 한번 쭉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작게 보면 이 일봉상의 3중 바닥이잖아요. 지금 1 찍고 2 찍고 3 찍고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이런 작은 3중 바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겨두고 있다. 그런 자리가 지금 보면 한 71,500원, 71,000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수급 공백이 해결될 수 있는 구간은 언제일까? 결국 지금 시장이 상당히 애매한 게
6월 말입니다. 6월 말. 그러니까 우리가 1, 2, 3월 달이 1분기고, 그러니까 4, 5, 6이 2분기고요. 그러니까 7, 8, 9가 뭐예요? 3분기고요. 10, 11, 12가 4분기예요. 그냥 결국에는 1분기와 2분기 끝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반기라고 하고, 3분기, 4분기 다 끝나고 나면 이건 결산이라고 해요. 물론 3월 결산도 있고 12월 결산, 6월 결산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 2, 3, 4, 5, 6이 반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될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그것이 이제 7월 달부터 8월 달 이때는 다시 한번 실적 얘기가 항상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6월 말에는 수급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해서 기업들이 정리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에 선정보를 받아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짐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아, 좋았겠지. 좋아지겠지. 아, 이쪽 업황이 좋았으니까 실적이 좋게 나타날 수 있겠지.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좋았겠지, 좋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기관의 외국인들은 거기에 대한 팩트 자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이만큼 좋아졌구나, 이만큼 좋구나,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수치적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자체에 지금은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다음에 다시 한번더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선매수가 들어갈 때는,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걔네들은 돈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에 하나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돈이 더욱더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 수급 공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7월 초나 7월 초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볼때한 7월 중순은 넘어야지만 이런 수급 공백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7월 하반기 그리고 8월 달에는 시장이 거래량이 크게 안 나와 없어요, 사실.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거래량 크게 그때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크게 거래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뭐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방향을 타고 막 넘어가지 않거든요. 7월 달도 6월 달만큼 조금 이런 단봉 형태의 큰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힘든 시장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지금의 개별 테마적인 부분이 좀더 이어지되 거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얹는다면 바로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 지금 현금 100%를 해야 될까요? 아니 현금 50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식 100%를 해야 될까요? 지금 주식 100% 조금 위험하겠죠. 왜냐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산이 위로냐 밑으로냐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방향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돈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수급 공백이 나타나는 순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좀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지금 현금은 꼭 일정 부분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종목이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붉은 수돗물. 아, 이게 요새 엄청 문제던데요. 추경 편성이 될수 있다. 아, 그건 뭐 추경해야 하는 게지 뭐 지금 뭐 국회 모이도 않는데 뭐 아무튼 네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야기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수출이나 아니면 수도관 관련주 잠깐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주철관, 한국주철관이 대장주입니다. 아,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수도 관련주로 한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여기서 이슈가 됐었죠. 이슈가 돼서 크게 올랐고, 그 지금 테마가 이제 죽었다가 올랐다가 지금 죽었다 다시 한번 오르는 양상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뭐냐면 이런 수철이 또는 수도관 관련주들이 이번에 새로 신기적으로 생긴 신생 테마가 아니거든요. 이런 우리가 주식 시장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런 테마들이 계속 돌고 돕니다. 뭐 정치 테마주로 예를 들면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관련주다. 그러면 이 황교안 대표 관련주가 그 전에도 한번 들썩들썩거려요. 몇년 전에도. 그게 몇년 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종목들이 또 들썩들썩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관련주가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싱크홀 막 생겼을 때 그때 들썩들썩거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묻히죠. 그리고 시간이 지금 지나서 또다시 그 종목군이 들썩들썩거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놓고 나면, 아, 수돗물 관련주 요번에 들썩들썩거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재료를 선점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래량을 보면, 한국주철금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차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차트는 고가 권역 자체를 돌파해서, 이렇게, 박스권, 책에서 나오는 거죠. 박스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빵빵빵빵빵 갈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자, 다만,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그럼 하단에서 돌파를 할 때에 대한 거래량도 물론 있지만, 고가 권역에 대해서 지금 요 자리, 얼마입니까? 15,050원 자리에서의 저항이 이렇게 빵, 빵, 빵 잡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분봉으로 보면, 자, 요런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끊어먹는 매물이 상당히 많았고, 이걸 돌파해서 오늘 올라왔는데, 이걸 또다시 좀더 자세하게. 요, 보면, 자, 요 자리죠. 여기서 갭이 딱 떴죠. 이 고가 권역에서도 상당한 거래량이 지금 나왔다, 그죠? 그러나 지금, 이런 종목군들은,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요 위에 자리는 뭐예요? 조금 위험한 자리가 된 거예요.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 위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서는 매도에 대한 매도 우위가 결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하더라도 밑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고가 권역에 대해서 윗꼬리가 한번더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위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자리다. 그래서 저는 15,000원 위로는 접근하지 말자.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15,000원 위로 조금씩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왜곡돼서 차트가 올라갈 때 그때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하고 대신에 어디서 다시 한번 잡아보느냐. 밑에서 잡아줬던 자리, 중요한 자리가 요 정도 요 포인트가 되죠. 그럼 13,000원대까지는 이렇게 작은 박스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밑에 자리에서 공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뭐딴 종목 뭐 휴스틴 뭐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우리가 정산해가 이런 종목군들 이런 건좀 약하죠. 근데 아직까지도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 돌파가 안 났다는 거는 이런 종목 조금 약하다는 겁니다. 아니면 뭐 지금 프롬파스트 유보텍 조금 약한 애가 다들 정산회강 말고는 아그 아까 전에 그 한국주철강 말고는 요거는 많이 빠져서 오른 거고 이런 거는 접근하면 안 되죠. 한국주철강 말고는 볼게 없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가격대를 조금 조심하자. 지금은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특징주 분석. 와, 요새 이제 개별주가 너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주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요. 일단은 넥슨 GT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넥슨 GT가
지금 이슈가 됐던 것이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매각이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는 소식에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뭐 인수합병이 국내 1위에 뭐 최대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제 빠졌다 이런 부분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세력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요 자리에서 매집 2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한번 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들이 어때요? 대부분 이 고가 권역, 요런 가격대에 지금 몰려있죠.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익실을 모두 다 했다라고 보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자리와 밑에는 12,800원, 13,000원, 요 자리. 요렇게가 두 개가 이제 박스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자, 그 기술적 반등이 지금 오히려 저항으로 지금 작용이 되면서 한번 터치라고 오늘 급락이 나왔죠. 그죠? 그럼 요 자리 밑에, 요 12,000 자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 과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가는 자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는, 인수가 무산됐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도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세력이 낌새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확률이 높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열려고 올라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수 무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으면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최소.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거는 접근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이런 거는 시세를 다시 붙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얘네들이 이제 안 빠져나갔더라도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어차피 이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주인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 기회 비용을 살리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가 상당히 적당한 부분이고요. 요런 밑에 이런 12,000원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얘네들 세력 입장에서 꼭 지켜줘야 되는 자리거든요. 앞에서 하단을 잡아서 올린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힘없이 움직이다가 어제 한번 이 13,200 터치하고 빠졌잖아요. 이 말은, 아, 이거 안 되겠다, 못 가겠다 생각하고 어제 터치라고 빠진 것 같고, 오늘 투매가 한번 쓰러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것 같으면 지금은 기회비용을 살리는 전략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다시 공략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12,000원대까지 터치를 해준다, 올렸다,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본다, 그렇게 계획을 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현대바이오 오늘 상한가 갔죠. 현대바이오 오늘 이슈가 됐는데요. 자, 일단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현대바이오. 자, 현대바이오 뉴스도 확인할게요, 같이. 현대바이오가 CM팜 췌장암 최치료법 소식이 신고가를 갔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제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를 갔다는 거, 본인상 이제 준비를 할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이렇게 길게 봐야 돼요. 지금 이런 거는 밑에서, 어떻습니까? 얘도 이렇게 만드는 그림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밑에서. 여기서 이제 기준을 조금 잡아볼 수 있죠. 이렇게 잡아본다면 여기서 이제 원, 그리고 투가 이제 요 정도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거는 이 5,360원 밑으로 다시 한번 더 주가가 이제 빠진다. 얘네는 감에도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치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이 반복된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 5,360원, 5,400원대를 돌파해서 올라올 때, 그 타이밍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요번에 이제 올라오면 좀 봐야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이, 자, 요렇게 지지를 받다가 빠졌다가 터치해서 빠져, 이렇게 갑자기 탁 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일봉상에서 잡아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또 뭐예요? 이제 7,470원대가 저항이니까. 자, 요렇게 넘어가 보는 거예요. 요번에는. 그냥 앞에서 요런 거래를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야.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여기. 또안 깨지죠? 왜냐?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니까. 이렇게 간 거야. 이 주가라는 것이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종목마다 이제 중요한 자리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5,300원의 두 배는 얼마예요? 그럼 만 원이죠. 만 원. 아이고, 아이고. 이만 원대에서도, 이렇게, 요 맞고 빠지는 거 보이세요? 딱 맞고, 1차적으로 맞고, 빠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만 원당이 얼마? 2만 원이죠. 자, 2만 원. 2만 원 밑에 지금 19,500원에서 걸리는데 이런 거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2만 원 강하게 슈팅할 거예요. 네, 이렇게 슈팅이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이런 자리가 또다시 지지로 형성이 되겠죠. 왜냐? 뚫기 힘든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 주가가. 그럼 우리가 이런 거는 매수가를 만약에 여기서 다시 잡아서 들어가 본다면 일본 돌려서 보면 한요 자리까지는 한 빠집니다. 그냥 그 자리가 한 18,500원에서 18,000원 정도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지금 요 자리에서 오늘 상한가 가서 좋은 뉴스 나왔다고 해서 오늘 당장 달려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요게 내일 시장에 다시 한번 갭상승 붙여가지고 이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은 좀더 추가적인 수익을 보고 싶어 할 건데, 그냥 얘네들이 눌림목을 어떻게 줄까? 그럼 결국에 이런 자리까지는 눌림목을 줄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 자, 다음 그림도 계속 볼게요. 코맥스 선호고. 자, 코맥스. 자, 요즘 개별주가 너무 들썩들썩거리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개별주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맥스. 자, 코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군 PC방 관련해서 교체 사업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뉴스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런 거는 천정형 패턴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요건 이제 또 크게 놓고 볼게요. 이런 거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자, 요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잖아요. 요 자리가 위에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게 올라갈 때 계단식 상승이죠. 두 번, 요렇게. 계단식 상승 어떻게 빠진댔어요? 또 계단식 상승에 또 계단, 요런 식으로 빠집니다. 주가가. 요런 거는 지금 이미 봉들을 보면 윗꼬리가 많이들 달려있거든요. 요런 거는 밑으로 좀더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사실. 그런 자리가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요 정도 되겠죠. 가격 잡아보면 3,000원 밑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번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섣불리 들어가면 큰일 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음봉에 대한 이렇게 긴 음봉 자체는 심리적으로 그만큼 저항이 긴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올라가는 흐름보다는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접근하지 말자. 오늘의 하락 자체를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종목권 교체 매매도 저는 긍정적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오공이 유상증자로 지금 빠졌죠? 손오공이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손오공의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인데요. 자, 유상증자가 이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그냥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먼저 할래요, 안 할래요 물어보고
거기서 남는 거는 일반 공모로 돌리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발행 예정 가액이 얼마입니까? 1835원이죠. 그럼 이런 거 주가 좀 더 빠진다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거는 한 1950원에 2000원 정도 밑으로 는 빠집니다. 정도가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에서 저 지금 공모를 하는 가격이 1800원대잖아요. 그럼 공모를 하면 지금 수익, 지금 공모하는 걸 사면 지금부터 수익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빠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저런 자리는 유지를 많이들 해주는 것이 이거보다 더 낮아져 버리면 야 그럼 공모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실권주로 사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무작정 급락했기 때문에 많이 빠졌던 낙폭과대다 생각해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차트적인 특징이 이런 윗꼬리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거든요. 윗꼬리가 긴 종목권은 좀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고 끊어먹는 애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하방이 좀 더 열려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망에 대한 시각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일 시장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첫 번째 SK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은 지금 지수 관련 종목군에 대한 하방이 저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 봅니다. 그래서 SK이닉스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IT센 IT센은 한번 이제 출렁거리고 올라왔는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실패하는 것은 세력도 실패한 겁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패를 하면 안 되죠. 걔네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시간을 두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저는 좀 더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요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동양철관 아까 전에 붉은 수돗물 관련 종목 지금 수도관 관련 종목인데 동양철관이 그것도 있지만 또 경협주와 또 엮여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상승 자체는 하방을 지금 다지면서 올라오는 상승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S 오토메이션 자 뭐예요? 최저임금 로봇 자동화 기업이죠. 지금 돌아서는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를 둘 수 있다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개별주 시장이 오늘도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사실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래 이 정도 이슈가 될 부분은 아닌데요. 그만큼 시장이 다른 포커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종의 좀 만만한 그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양상인데 6월달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고요. 그 7월달 같은 경우가 접어들면서 또다시 변동폭이 상당 부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금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들고 가시면서 종목군들을 대응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은 신고가 하는 종목을 쫓아갈 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의 차익매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버틸 수 있는 수급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말고 조금은 유연하게 그리고 좀 더 한번 수목하고 이런 흐름을 조금 타면서 매매하시는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즐겁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